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훈련반 현장 전도 1단계 전도훈련입니다.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전도훈련 이제 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장 전도를 위한 1단계 또 2단계 전도훈련 교재가 저 역시도 제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다 하진 않고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강은 이 교재에 없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초훈련반은 사실 이 전도라는 부분들이 그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우리 중직자들이라든가 기존의 준비된 일꾼들에게는 좀 쉽게 들릴 수 있고 또 새가족에게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전략적인 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쉬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전도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러니까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무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 목적으로 하신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일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부르심.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내용들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일꾼이 부족하다는 일꾼. 근데 이 일꾼이란 말은 이 전도 관점에 봤을 때는 어떤 교회의 직분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추수. 이 추수란 말은 일반적인 어떤 곡식의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꾼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도 그렇고 또 전도 운동도 그렇고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강 말씀하셨던 것처럼 3강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복음 전파 이게 3가거든요. 예,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누림, 체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또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부분이라. 사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이유잖아요. 그게 당연히 불신자는 지금도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떠나 있는 거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시급한 거란 거죠. 이제 오늘 오가는 전도는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중직자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쉬운 건데 열매는 나중에 문제고 복음자라는 것이 쉬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복음 전한다기보다는 의식을 하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당장 열매가 있든 안 믿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든 안 전하든 관계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 대상자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시급한 거거든요. 시급한 거.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요. 2급 환자는 119 구조대가 있잖아요. 응급 환자 실현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 전도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급하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스불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 만들 때 외에는 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한 거라,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거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냐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처럼 각 동네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참 이게 지금 시대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도시락 싸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캠프 지금 1시간, 뭐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고, 믿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얘기하잖아요.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전도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 불신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고 복음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이 로얄티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 어떤 우리 어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상은 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전도가 쉬운 거잖아요. 자꾸 행위를 생각하고 뭔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부담인데, 이게 우리 삶이고 이 삶이라고 생각하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부분이라. 물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과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뭐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할 때 당연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역 캠프하다 보면 지역의 집사님들이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도 이 하곡로 이렇게 금년을 캠프 갔는데 우리 지역의 집사님이 새벽에 일하는 일, 뭐 이렇게 한 몇 시간 잠깐 이렇게 일하는데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을 이제 1년 동안 그 새벽에 일하는 일을 하다가 그 분을 만났는데 언니 언니 하면서 있다가 아마 그분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관계하고 있다가 캠프 때 이제 자기 집에 오도록 시간 약속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깊게 막 복음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거든요. 관계. 전에 보면 하곡에 이제 그 하율라 캠프 갔을 때 권사님이 3층인가 사는데요. 지하에 있는 노부부가 있는데 뭐 7년인가 6년을 이렇게 관계를 하고 늘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고 했다가 이제 캠프 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뭐 전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는데 뭐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에도 가서 또 시험 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영접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이 권사님이 3층에 사는데 가끔 그 빌란데도 그 옥상에 있는데 옥상에 이제 뭐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을 때가 있는가 봐요. 그 층에 있는 뭐 미스 혼자서 나이가 드셨는데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 표현이 그거예요. 성격은 지랄 같은데 예. 만나는 이유는 관계 전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당장 관계없다 할지라도 다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 그거는 기본적인 양심이라 여러분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스템도 중요하고 시스템 중요도 하고 관계 정도도 중요한데요. 1장 38절 39절에 보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해서 왔느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니 여러 동네에 두루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나가야 돼. 나가서 때로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전도죠. 노방전도.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만났던 분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전도도 하지만 노방전도도 가서 전도주시면서 다녀야 돼요. 우리 영업할 때도 다 영업하는데 무슨 소개할 때 영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관계 그 현장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 그 내용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전도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2장에는 제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무했더니 구원받은 수가 더 컸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역이라는 조직이 어떤 면에서 지교회라는 조직이 말씀 포럼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거든요. 이 문화는 그래서 저도 그 얘기인데 뭐냐면 지역에서 구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은 구역이 활성화되어지면 구역에서 얼마든지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 보고 못잖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조정 역할하고 사역자가 와가지고 시간을 내려가지고 사역자가 와서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쉬워요. 아예 들어보시라고 한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내가 한 군데 딱 가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사우나에 가는 거기에 뭐 커피점이라든가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다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 반인가요? 거기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 갔는데 올라오면서 그 1층에 조그만 커피 파는 데가 있어요. 뭐 카페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자석 의자 한뭐뭐몇개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동하라 축구하고 족구 축구하고 이제 거기 항상 들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우나하고 교회 출근하기 전에 한 8시쯤 됐나요? 뭐 커피하고 이제 그 토스터 사가지고 이제 오면서 그냥 교회 오면서 이제 먹으려고 갔는데 이제 아주머니 커피 주세요. 그리고 토스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그 사우나에 오시는 분들 한세 분, 세 분인가 네 분이 계신데 저 목사님 좀 놔두라고 좀 내가 내 계산하겠다는 거. 저 괜찮다고 좀 왜냐면 토스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7, 8천 원 내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놔두라고 그랬더니 옆에 아침인데 옆에 여자분들 세 명이 목사님 인기 많으시네 그때 그 인기 여자를 보았더니 그 여자 중에 한 분은 분식점 사장님 하나 있고 하나는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있더라고. 저를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밥값 내지 말라 아니 저 커피값 내지 말라 그러냐면 그한 사람이 인사하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며칠 전에 커피를 사드렸거든. 얼마든지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컸다 그랬거든요. 이게 관계 전도도 되고 현장 전도도 되고 구역 전도도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사상이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 우리 사상이. 또한 가지 전도를 뭐로 갖고 있다고? 부담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도 안돼 있지, 또 우리 역시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부담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사명인데 이 사명은 좋아서 하는 거하고 또 힘든다는 거 다르잖아요. 누가 이거 다른 거죠. 더 나가서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5장 42절에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2장 46절에 전도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근데 5장 42절에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캠프일 수도 있고요. 다락방일 수도 있겠죠. 이런 복합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도 스케줄, 전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만 해도 돼, 기도. 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거기에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이곳에 전도 문 열어주시고 지속할 사역자 붙여주시고 이게 보이지 않는 지교회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다섯 번째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을 9절에 보면 자기 규례라 그랬거든요. 규례란 말은 이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란 말은 우리 다락방에 나는 것처럼 지속할 장소, 사람. 사람이란 말은 이제 사역자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붙이시겠죠. 이건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 일꾼, 제자, 지속. 당연하겠죠. 당연히 저도 지역 캠프에 해보면요. 당연히 마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전도문 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만 들고 캠프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이게 전도하고 전도에 대한 캠프에 대한 눈들을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바울은 이 규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준비된 우리 캠프팀 있죠? 237 캠프팀. 그런 것처럼 이게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나가서는 날마다 지역에서 구역에서 포럼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기도 제목 삼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자꾸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뭐 총동원 전도주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밭을 봐야 됩니다, 밭.
밭, 어떤 면에서 현장을 바라는 거죠. 현장을. 이거 보면 달라져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 39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민간 단체 같은 경우도 NGO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음 없어도 그런 외국 현장들의 어린이든 기아로 굶주려 가는 사람이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의료 선교 갔다 와 가지고 평생 거기 헌신하는 건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밭을 봤다는 거예요. 현장을 봤다는 거거든요. 현장의 많은 부분들을 뭐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또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것도 보고 안타까운 것도 보고 내지는 전도 문의하는 걸 보니까 달라지는 거라. 그 전에 말한 것처럼 현장에 영적으로 거지로 영적인 짐으로 여러분 뭐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그 우장산에 이렇게 잠깐 그 캠프가 있는데 그냥 가서 메시지만 잠깐 하고 왔거든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캠프 때 만났던 분인데 우리 교회 그 시니어 나왔다가 이제 또 안 나온 분이요. 근데 이분이 78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데 20년 전에 순복음교회 2012년도인가요? 아니 2000 아니 하여간 20년 전에 이렇게 장로 임직을 받고 한 20년 동안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뭐 가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다시 뭐 복잡하더라고 보니까요. 전혀 복음도 안 돼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면은 야 영적으로 노예돼 있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많은 물론 교인들 통해서도 보겠지만 현장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라 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4-35절 보니까 12가지 문제로 빠져있는 12가지 문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얘기하시지만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언변도 좋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현장 가서 그런 캠프들을 보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말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탁상공론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데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건데 여러분 밭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밭을 보는 것. 그건 자꾸 하다 보면 보면 어느 정도냐면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영접하기만 하면 준비된 자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얻을 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갈급한 자, 구원 얻을 자는 간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충성된 자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딱 복음에 대해서 이게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갈급했냐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지역에 복음화할 수 있는 누디아 같은 제자를 하나님 딱 붙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반드시 전도의 문을 성령께서 여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보면요. 캠프 때, 몇 년 사이에 캠프 때 이렇게 영접했던 사람 중에서 예배 온 분들도 있고요. 전에 일부 이렇게 예배 주일날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봤었거든요. 물론 교회 지속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캠프 때 영접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부흥, 교회 부흥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전도 자체가 기쁘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캠프에서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교회 등록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이 전도는 사실은 이 전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문을 열리는 거거든요. 전도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라. 열매 일어났다고 해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열매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구 일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향함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이래 있어요. 예수님이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거와 또 우리 생명 얻은 자들을 양육하고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중에 전도의 문은 전도의 문이란 말은 영접되는 걸 말하겠죠. 이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전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14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전에 성경에는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전에 성경은 그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니까. 전도의 문을. 그러니까 쉬운 거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전도의 문을 탁 여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게 이제 옛날에 갈릴리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내서울인가요? 이 문이 출입문이 이게 들어올 때 이게 좀 이렇게 묵직해요. 근데 죄송한데 이제 이런 나이가 있으신 연료하신 분이 열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열어주면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더 나가서 문이 아예 잠궈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문을 따줘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이제 화요일 날 새벽기도 왔는데 5층 교육자실 대교구를 들어가는 건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근데 문이 닫혀 있고 아예 잠궜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내실 가서 열어달라 했죠. 그리고 쉽게 들어갔죠. 문을 내가 열라 그러면 그 문이 어느 정도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문을 다른 사람이 열어 키로 열어주면 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대자가 영적 문제 심각할 수도 있고 강박할 수도 있고 정말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그 마음의 문을 열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로마서 10장 9절에 15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성경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는 이 영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신다는 거라.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라.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문제를 꺾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상에 잡혀있던 사람의 그 사상이 무너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입 벌린 사람에게 물러주는 거 어려워 쉬워요. 입 닫아버리면 어렵죠. 이거 팍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 벌린 사람에게 물 딱 떠주는 건 쉽잖아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은
권능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전도는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이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 같은 경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흑암이 꺾이고 흑암에 갇힌 자에게 빠져나오는 복음 증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초창기 책들 읽어보면 선교사가 되려면 책이라는 걸 보면 진짜 막 이상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막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사복음서 일어났던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는 거라 하다 보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 중에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증거할 때, 제자 삼을 때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마음만 조금 먹으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지역 구역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캠프를 통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미 하신 분들은 말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한번 되면 저도 교구에 있는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자분들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쉬운 거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당연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도행전이라 하잖아요. 전도행전. 무슨 행전이라고요? 전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문을 여신 게 전도행전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조금만 더 맛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더라. 이 속에 탁.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 분명히 여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이 그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제부터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때 나갔는지 초등학교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박길복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박길복 선생님 하나 생각나고 하나는 제 친구 중에 박상진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국회 그 의사당 쪽에서 이제 4급으로 있었던 친구인데 저희 이제 고향에 뭐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저 뭐 교회를 뭐 하나 지어준다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뭐 교회 뭐 거의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나를 전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내 스스로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의해서 나간 것 같고 우리 이모님은 무당이 전도했대요. 무당이. 그 시골에서 무당이 전도한 게 뭔가면 당시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이제 엄마를 얘기하겠죠. 언니처럼 영적으로 힘들다. 빨리 교회 나가라. 무당이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모님은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거하고 연결 안 되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쉬운 것 중에 또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도라는 걸 놓고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내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누가 잘했냐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완전 무장해라 복음으로.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계계를 쓰고 화전을 쏘고 너를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계와 그리고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그 정죄 앞에서 당당히 서라. 이렇게 끝났으면 끝나면 그럼 전도 안 하면 되는데요. 그냥 바울처럼 그냥 아 그래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쓰고 평안의 신발 신고 어 진리의 허리띠 띠고 성령의 검 가지고 싸워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라. 그렇게 끝났으면 전도 안 해도 되는데요. 중요하게 에베소 6장 6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나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담대히. 이게 전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에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내게 말씀을 주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사, 복음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놓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바울이 정확하게 에베소서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물론 기존 성도에게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있다는 말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복음 증거한 일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쇠사슬에 매인다는 말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딱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불신앙 저들의 인본주의와 견고한 사상들이 그리고 쾌락과 네피림의 문화가 바벨탑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전도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저도 이게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지만 이렇게 자꾸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4장 2절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저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기도하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 스케줄. 근데 이 스케줄이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막 뭐 오늘 한 명씩 영접시키고 메시하고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전도에 대한 생각을 스케줄로 짜라는 거예요. 그게 3월이잖아요. 3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정식때가 되니까 배고프니까 식사를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와서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배고프시죠?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밥 먹었다니 언제 드셨냐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됩니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이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전도 속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종일 종야로. 예수님은 사모르란 말은 24시간 말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 결론. 그래서요, 이 전도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 내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혼자 관계 전도 하시고 삶을 통해서 안 되면 현장에 같이 다녀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구역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캠프를 같이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핑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을 봐야 됩니다. 한번 봐야 우리 이것을 계속 봐야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 기뻐하는 거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사단은 다른 건 다 해도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딱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얼마든지 구원 얻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받을 응답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 사명자, 제자들을 딱 준비해놨어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 전도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처럼 먼저는 함께 있기에 하며 하나님이 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다.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도할 때 굉장히 뭐 전도하고 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 치유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유도 회복도 새 힘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원교회로 중직자로 또 사역자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한번 이 부르심과 일꾼과 복음 전파와 이 전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전도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캠프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제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